따뜻한 자본주의, 생소한 조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1일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도 국민연금공단도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모두 ESG를 외치고 있습니다. ESG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선택할 때 수익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배구조까지 고려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친환경차를 만들고 미디어 회사는 제작진과 출연진 다양화 등을 신경 쓰는 겁니다. 사회가 진일보하는 데 있어 ESG 붐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문제는 경제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경제지가 ESG를 이용한 돈벌이에 나섰거든요. ESG 열풍이 불자 경제지 너도 나도 ESG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 대한민국 ESG 클럽과 매일경제 매경 ESG 클럽. 각자 지면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ESG 클럽? 매경 ESG 클럽?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한국경제 ESG 클럽은 매달 포럼을 열어 ESG를 공부하는 모임이라는데요. 문제는 이 모임에 가입하면 한국경제에서 주최하는 ESG 경영대상 평가 심사비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가입하면 일간신문은 물론 월간지에도 기사를 실어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참 가입비를 말 안 했군요. 가입비는 연회비 2천만 원, 100개 회사가 목표라고 합니다. 한국경제 뜻대로 된다면 2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매일금제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적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가입비를 받고 ESG 행사를 개최합니다. 종합하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동반자라면서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라고 좋을까요? 광고주협회 설문조사 결과 ESG 경영이 이슈가 된 202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매체로부터 ESG 이슈를 이유로 광고 혹은 협찬비, 행사 참여 등을 요청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해 취재를 나섰던 MBC와 KBS 기자들은 기업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후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거나 두고 보란 식의 압박을 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정말 ESG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기업을 평가해야 할 게 언론의 역할인데 ESG를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돈벌이로 이용하고 보도는 많이 안 할까? 땡! 그건 아닙니다. 보도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정말 유의미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답부터 말하자면 유의미한 보도 찾아보기 어렵다 입니다.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할 ESG 이야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ESG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나 평가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사항은 기업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기업들이 ESG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와중에도 정말 잘한 사례라면 긍정 사례로 알려야죠. 그런데 전자는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대다수 기사 모두 기업을 칭찬하고 홍보자를 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곧이곧대로 정말 잘하는구나 믿기도 힘듭니다. 당장 산업재해 사건부터 직업병과 횡령, 채용 비리 등등 현재 진행형인 기업들도 ESG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의 ESG 등급이 A라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중 탄소 배출량이 1위입니다. 게다가 같은 평가에서 A+를 기록한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4대 가스전 중 하나인 슈웨 가스전의 최대 주주로 운영권도 갖고 있는데요. 미얀마 쿠데타 이후 1,000명 넘는 미얀마 시민들이 사망했음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정부와 파트너사인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한 한국경제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시위대의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현지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상장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이날 주가 하락은 미얀마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언론이 진짜 ESG를 위한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ESG를 제대로 실천하는 언론 어디 없을까? 해외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우선 BBC 퓨처플래닛이 있습니다. 퓨처플래닛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주목해 자신들이 취재하고 작성하는 기사에서 얼만큼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해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가디언도 있습니다. 더불어 가디언은 화석연료 기업 광고는 더 이상 싣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203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기업 활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야말로 진정으로 ESG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언론 활동 아닐까요?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ESG의 진실이었습니다.